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소련의 구축함 우달로이급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의 바다로 뻗어가기 위해 소련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 구축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당연히 모든 해군은 바다 위에서 활동하지만 나라마다 해군의 포지션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과 같은 섬나라의 해군은 가장 최전방에서 국토를 방어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방어의 중심은 육군에 있으며 해군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과 소련도 해군의 역할이 서로 달랐습니다. 두 국가 모두 대륙에 붙어 있지만 소련의 적은 육로로 이어져 있고 미국은 바다를 끼고 있죠. 그렇기에 미국의 중심 부대는 항상 해군이었습니다. 반면 소련은 국경이 적국들과 인접해 있기에 강력한 육군을 통해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추운 환경은 해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도 힘들었죠. 제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소련과 미국은 같은 편이었기에 소련에게 해군 전력의 열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적으로 두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련의 육군 중심 전력은 미국에게 효과가 없었고 원정 타격이 가능한 해군 전력이 꼭 필요해집니다. 항공모함은 이미 미국에게 선두를 빼앗겼고 소련은 이제 잠수함에 집중하게 되죠. 수면 위는 몰라도 수면 아래는 소련이 전부 잡아먹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한 수중 탐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1950년대 이 전략은 미국에게 먹혀드는데요. 미국은 소련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음파 탐지기를 급하게 설치했고 대잠 헬리콥터나 대잠 초계기 등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급한 불은 끌 수 있었고 한숨 돌린 미국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련이 독점했던 잠수함 전력에 투자를 시작했죠. 잠수함은 소련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미국이 돈을 뿌려대면서 잠수함에 투자하면 소련제 잠수함 따위 금방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소련도 다른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이제 소련도 당당히 물 위로 나와 미국과 맞설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그래도 소련이 열심히 투자하는 잠수함은 바다 깊숙이 처박혀 있다 보니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가오도 살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을 끼고 엄청난 규모의 함대를 보여주는 미국에 비해 체면이 살지 않기도 했죠. 소련이 최대한 강한 국가처럼 보여야 다른 나라들도 소련의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제 와서 대양 해군을 제대로 꾸려보려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기존 소련 해군은 바다 옆에서 지상에 같이 함포를 쏴주는 연안 해군에 가까운 형태였는데요. 따라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기에 무거운 장갑을 둘러 방어력에만 집중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들로는 먼 바다로 나갈 수가 없었죠. 소련은 이제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4,200톤급의 대잠 구축함을 새롭게 설계합니다. 이 구축함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 바다까지 원형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미국의 새로운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잠수함에 별 관심이 없었기에 소련 또한 잠수함 탐지 기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련은 부랴부랴 대잠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음향 탐지입니다. 소련은 음향 탐지를 수행하는 장비인 소나를 어떻게 개발해내긴 했는데 기술력의 부족으로 덩치가 너무 산만해집니다. 처음 4,200톤급으로 구상한 구축함에 도저히 소나가 들어가지 않았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소나를 더 작게 만들 방법을 연구해 구축함에 집어넣었을 테지만 소련은 역발상을 시도합니다. 소나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구축함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원래 설계보다 두 배가 넘는 크기인 8,500톤급 구축함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곧바로 신형 대잠 구축함을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구축함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후 센서들을 개발해 개량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1980년 소련 대양 해군의 초석을 다질 대잠 구축함이 탄생합니다. 이 구축함의 이름은 우달로이급으로 명명되었죠. 우달로이급 구축함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163m에 만재배수량은 8,600톤에 달했습니다. 승조원은 총 300명가량 탑승하며 최고속도는 35노트, 즉 시속 65km 정도입니다. 항속거리는 19,500km로 무려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100mm 함포 두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미사일 8발, 대함미사일 8발을 탑재 가능하며 21인치 어뢰 발사관 8개, 잠수함 폭뢰 26개가 탑재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달로이크 구축함은 소련의 미숙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대표적인 구축함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중요 센서들과 장비들을 만들어두고 그 뒤에 선체 설계를 진행했지만 소련은 먼저 4,200톤급의 함정을 구상해두고 맞는 장비를 찾다 보니 설계를 완전히 갈아엎는 등 시간과 노력이 더 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구축함이 건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함대공 공격무장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3번함이 건조될 때까지 사격 통제 장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완성된 함정은 말 그대로 깡통배였죠. 심지어 나중에 대함무장들을 개발했더니 장착할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련의 기존 기술과 방향성이 대양해군과는 거리가 멀어 발생한 문제들이죠. 이렇게 개발 과정에 잡음이 많았음에도 우달로이급 구축함은 대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을 잡는 구축함인 만큼 무장 수준이 매우 뛰어난데요. 533mm 대잠 어뢰를 무려 8발이나 장착하고 있으며 중거리 대잠 로켓을 24발이나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대잠 미사일도 무려 8발이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든 하나만 제대로 맞으면 잠수함은 그날로 운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죠. 우선 근거리에서는 대잠 어뢰를 이용해 수중의 잠수함이나 수상 함정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잠수함은 로켓이나 미사일로 잡을 수 있는데요. 여기 장착된 로켓은 RBU-6000이라는 로켓으로 한 번에 최대 12발까지 쏠 수 있는데 무려 6km까지 날아갑니다. 12발이 한 번에 날아오면 웬만한 잠수함들은 피하지 못하고 격침되고 말죠. 게다가 지상 공격도 가능해 육군을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잠 미사일은 RPK-5로 최대 50km 밖에 있는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아닌 수상 함정을 공격할 시 무려 90km의 사정거리를 보여줍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미국의 대함 미사일인 하푼에게 밀리긴 했죠. 우달로이는 처음부터 대잠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반 수상 함정을 상대하기엔 약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소련은 우달로이를 수상 함정용으로 개량한 우달로이2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모스키트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모스키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무려 250km로 하푼을 압살하는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녀석을 달고 바다를 휘젓기도 했죠. 우달로이급 구축함의 강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대잠 헬기를 싣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소나를 이용해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거리상 한계가 있는데 우달로이급은 카모프 27 대잠 헬기를 두 대나 싣고 다니면서 함정으로 접근하는 잠수함을 미리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는 함정이 직접 잠수함을 공격하지 않고 헬기 두 기 중 한 기가 탐지하면 나머지 한 기가 격침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우달로이급은 이론적으로 40척의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미국이 보유한 잠수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정말 엄청난 전력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우달로이급은 배나 잠수함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항공기를 요격하는 능력도 뛰어난데요. 우달로이급은 프레갓 MA라는 대공탐지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무려 300km 밖에 있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함재기 정도는 공격당하기 전에 탐지할 수 있죠. 이 레이더를 기반으로 3K-95라는 함대공 미사일도 64발이나 장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공 구축함처럼 함대 전체를 방어하진 못하지만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30mm 기관포 4문도 있기 때문에 근접한 적 헬리콥터나 드론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체 앞쪽에 100mm짜리 함포 2개가 달려있는데 지상에 화력 지원을 하는 용도 외엔 딱히 쓸데가 없습니다. 요즘 전쟁은 미사일로 하기 때문이죠. 현재 우달로이급 구축함은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달로이급 구축함 총 12척이 취역했고 개량형인 우달로이2는 한 척이 생산되었습니다. 원래 총 3척을 생산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돈이 부족한 러시아 해군은 추가 생산에 실패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전략을 바꿔 대잠 전력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어떻게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너무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고 냉전처럼 서로 물고 뜯는 사이도 아닙니다. 지금은 핵미사일 전력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면서 러시아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달로이급 구축함은 과거에 비해 해군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우달로이급 구축함의 개량이 진행 중이며 더 성능이 좋은 미사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 함정은 총 8척이며 나머지 4척은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 퇴역했습니다. 우달로이급이 탄생하고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실전에 투입된 경험이 없습니다.
대잠 구축함의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실전 경험이 있다면 아마 피바람이 불었겠죠.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 대부분은 강국이며 자국의 잠수함이 공격당하면 상황이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련이 대양해군을 위해 야심차게 개발한 우달로이급 구축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